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어. 일단은 지금 지수가 10배 정도로 기사를 내고 있잖아요. 말도 안 되게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그냥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잖아요. 근데 다음 기사가 이제 약물검사가 나오시고 지금 박준호가 왜 그러겠어요? 자기가 솔직히 약을 안 먹였으면 지금 나가는 계속 나갈 수 있잖아요. 근데 약을 먹였으니까 지금 통증이 차는 거죠. 수축인데요. 그러니까 일단은 확실한 건 아니고 수축이에요. 그 동생이 제가 봐도 수축해서 돈을 못 받는 거 아시거든요. 한 번씩 듣고 가족들도 얘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다. 제 주변 친구들도 정말 이거는 거짓말할 게 없어요. 돈이 빠졌으니까요. 이제 경찰 쪽에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. 증세를 봤을 때 치운제가 아니라 프로포폴의 확률이 높다. 그래서 피도 뽑고 검사를 했어요. 근데 국가에서 이제 결과 나오고 며칠 남았어요. 근데 결과 나오고 이제 박준호 치니까요. 안 죽었어. 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.